네, 강왕희 어르신이 청주에서 천안 쪽에 요양병원에 오셨다가 너무 드셔가지고 지금 좀 다치셔가지고요. 순수한 명은 진료를 좀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산 할아버지 계신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미국에 따님이 계시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있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제가 보호자가 되고 엄처로 아버님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잘 좀 안정을 하고 지금 이제 변비라든지 불면증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엄처로 약의 도움도 좀 받고 또 예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겨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도 치료가 되는 마음도 치료가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